배고픔이 있어야 된다. 즉, 보조가 있어야 된다. 또 감정도 기복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그게 같이 합해져 있어야 오히려 안정 균형이 잡힌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은 균형이 아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불복이 생길 때의 그 힘의 두 가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의 두 힘의 내용을 찾아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억지로 한번 싸움을 걸어보자 라는 거고 오늘 오후에 과목은 전부 그래서 싸움 걸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1대1 시비 걸기가 지금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1대1 시비 걸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집단 난투극에 대한 때리고 바꾸고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그다음에 육체적 갈등과 논리적 갈등을 전부 이제 시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논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 육체적 갈등 먼저 하고 육체 갈등요? 지금요? 네, 자, 1대1 육체로 힘으로? 네? 힘으로 해주세요. 다 지금 더 무거운 거잖아요. 지금 이어나오고 있어요. 싸움 되게 싫어요. 이제 왜 나는 김민호 씨야? 왜 초민이하고 매달 싸우지만? 아, 그랬을 때, 자, 지금 이 갈등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균형이 갖추어진 갈등 또는 그 안정을 확인하기 위한 두 가지 그 안정 구도를 만들어내는 두 가지 힘의 확인 이런 것으로도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상대편을 다치게 하기 위한 갈등이 아니라 안정된 균형을 갖춘 그러한 조화로운 움직임을 지금 이제입니다. 지금 조화롭게 싸우자. 네, 조화롭게 싸우는 시범을 이제 보여줄 텐데 그 태극권의 밀기 라고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 동작을 하나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팔을 쭉 올려서 서로 주먹이 닿을 정도의 거리 네. 거리를 잡고 발을 일단 팔 내리고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발을 어깨 넓이를 좀 벌려야 되겠죠. 자, 좀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자기가 안정된 자세를 잡았는가 한번 움직여봐서 밀어도 안 넘어갈 정도로 한 상태에서 자, 오른발을 내밀어서 상대편 오른발과 나란히 놓습니다. 어, 맞췄네. 아니, 이제, 뭐, 겹치게. 겹칠려서. 이렇게. 겹칠려서. 네, 네. 그 발과 발 사이의 거리가 조금 서로 떨어져 있어야 자세가 안정되겠죠. 아니, 이렇게 하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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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이 발 거리가 좀 떨어져야 안정되죠. 거기서 안정되기 전으로 자, 두 사람이 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밀었을 때 밀어보십시오. 아니, 손을 발을 서로 안쪽으로 아니 밀어보세요. 이렇게 아. 자, 밀었을 때 두 사람이 다 힘에 딱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그렇게 됐죠? 자, 힘껏 한번 밀어보세요. 발 떼지 말고 좋아 자, 여기서 저 안정된 구조를 잡기 위해서는 발을 이렇게 벌렸을 때 이렇게 벌렸을 때 이 뒷발과 앞발 사이에 모았을 때 넓이 어깨 넓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야 됩니다. 뒷발을 지금도 옆에서 만드신 거 드립니다. 시소해요. 이거.
그게 말해. 그게 말.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니야. 자. 아, 이게 너무 이뻐. 이겼다. 이거 화도 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오, 봐. 이거. 잠깐, 잠깐. 이제 자세가 지금. 자기가 무섭게 펴져야 돼. 와, 이게 있는데? 여기 아무 힘도 없이 지금 딱 대고 있는데 여기 무게 중심 완전 뒤로 공격해야 되고 상체가 바로 돼. 상체 넘어가면은 안정이 자기 자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힘을 계속 줘야 돼 여기. 주는데. 너무 힘 많이 들면 되는 거 상관없지. 자, 이제 이 저 안전병 갈등, 안전병 갈등을 검사했으면 여기서 이제 그 뭐지 그 여기는 그 이름이 뭐지? 손잡고 넘어뜨리기. 손잡고 넘어뜨리기 해서 이제 그 한쪽을 이기는 싸움을 합니다. 자, 안전된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했죠. 그러네. 자, 한꺼번에 하면은 심판 못 보니까 다 같이 보고 한 조씩 해나갑니다. 자, 다 보세요. 이쪽 저부터 하는 거를. 내가 해봤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발 바뀌어야지, 이거. 여기는 여기 제주. 여기 뭔 시공이라 그런가? 이렇게 해서 밑으로 당겨서 딱 엎어버리는 거. 아, 엎어가요? 그렇지. 발을 안으로 바꿔야지. 바꿔야지. 이게 넘어지는 거죠? 그럼 바꿔요? 그래야지 자, 자, 이쪽, 이쪽부터 합니다. 다른 사람 심판 구경하세요. 이기면. 아니야. 이건 남자가 나서. 나는 다 반대가 안 돼. 바꾸랴. 알았어. 하나, 둘, 셋. 야, 비친다. 치네 뭐가. 누가 갖고 있어? 자, 다음. 하나씩 하는 거야? 재밌다. 아이고. 땀나. 아이고, 자서 너 입샷. 반장이야, 여기 표정 저기
정리되지 않은 얘기끼리 순간적인 발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는 거의 정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있고 얘가 앞에 이렇게 뭐 저희가 좀 의견들이 대립됐던 거는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노동운동이나 뭐 꼭 노동운동뿐만이 아니라 전체 어떤 운동에 좀 힘들게 우리가 좀 느끼고 또 상황들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이치 인구가 좀 문화적인 것들을 가지고 좀 해결도 문화적인 것들 지금 다 물론 조금 내 친구 얘기를 직접 이 친구한테 듣겠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 저는 그 지금의 상황들이 어떤 문화적인 어떤 힘듦이나 아니면 또 문화로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다. 그것보다는 좀 넓은 의미의 어떤 정치적인 변화 부분들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제도권 안의 정치의 변화나 사회 전체 구조의 어떤 변화들 속에서 변하는 어떤 사람들 심리적인 어떤 문제들까지도 같이 포함된 그런 상황들의 변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전에 70년대나 이럴 때 문화적인 것들을 가지고 노조 운동들이 힘들고 할 때 사람들을 모으고 복심을 자극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던 데 비해서 운동의 수준들이나 어떤 그 넓이 부분들이 엄청 커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금 우리가 대중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의식이나 운동에 대한 어떤 의식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옛날 어떤 그 하던 방식의 문화를 어떤 얘기를 했던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뭐 문화는 이제 없어져야 되고 우리는 좀 땅지를 찾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고 그런 어떤 형태로의 어떤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 생각들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보다 더 어떤 근본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 생각은 지금 우리가 물론 지금은 조금 힘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지만 우리가 운동이 어떤 잘 나간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조직력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 어떤 그 낙관적인 생각들 그리고 주변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여있는 대중들의 힘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코 어떤 그 작아진 건 아니다. 그 대신 어떤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여러 조건들이 갑자기 옛날 560 정당성도 어떤 조금 더 인정받지 못하던 누구나 전두환 노표 얘기하면 그냥 말로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상황들에서 일정 정도 어떤 인정을 받고 자기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나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도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받고 있고 거기다 이제 그런 어떤 지금의 어떤 김영삼 정부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그러면서 자기 김영삼 정부의 힘들은 어떤 커져 올라가는 상태 그리고 또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어떤 그런 다 조건들이 그렇게 우리가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서 너무나 그번에 갑자기 변해버린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은 거기에 어떤 잘 적응을 못하고 이렇게 지금 구조들이 변하고 조건들이 변했는데 거기에 어떠한 방법,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운동을 할 건가라는 얘기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아직 어떤 새로운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 대한 적응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제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지금 토론하는 거예요? 지금 토론하는 거예요? 지금? 발표하면서 이거 아니었어요. 그럼 다시 또 인간의 삶으로 주제를 하고 환경들을 만들어 나왔는데 이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지금 현재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투쟁의 어떤 그런 모습들 투쟁의 모습들을 투쟁의 당위성들을 그려내는 문화활동들 그런 것들이 문화 우려 갖고 있는 문화 매체들 그 문화의 풍물 소리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노래 소리 풍물 소리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어떤 이런 문화 매체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을 정치 의식적인 어떤 의식 구조들을 그러니까 의식들 정치 의식적인 어떤 목적 의식들을 갖고서 사회 의식 구조들을 갖고 나가기 위한 활용 매체였다고 생각돼가지고 문화라는 것들이 활용 매체였다고 생각하고 현재 있어서는 어떤 활용 매체로서의 어떤 그런 문화들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어떤 인간의 삶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발현시켜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담보해야 되고 담아내고 만들어 나가고가 아니라 서로가 발전되는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무의식 중에 서로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이 모임에 참가하고 그랬다라면 발전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문화를 짊어질 수 없다라는 그러한 비슷한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제가 반박하기로는 후배가 먼저 선배한테 말씀하세요라는 부분, 후배가 먼저 어려운 점을 가졌기 때문에 먼저 자신 없어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말을 했다. 예, 거기에 선배가 선배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후배를 일단 어떤 얘기 좀 그러니까 밀어줄 수 있고 갔나 보지. 밀어줄 수 있고 일단 후배가 그걸 바탕으로 배우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나가는 것이 선후배의 관계가 아닌가. 그래서 그 속에서 선후배가 갖고 있는 병들, 그러니까 잘 모르는 병들을 좀 더 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터울림에서 토론했던 문화유통 과정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어떤 결정적인 사항은 좀 더 싸워보면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긴 시간이 아니래서 싸우지 못했고 거기서 나온 얘기는 일단 우리 지금 현재의 문화사항이 그러니까 상업문화와 민속문화로 이렇게 구별을 한다면 상업문화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유통과정의 발달된 과정을 갖고 있다. 하지만 민족문화가 갖고 있는 어떤 유통과정이라면 그 속에서 이제 창조와 어떤 나름대로의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아무리 잘된 작품이든 아무리 잘된 작품이더라도 그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유통과정이라는 부분들 좀 더 대중에게 먼저 갈 수 있는 과정이라는 부분들을 갖지 못하면 이 어떤 우리 문화라는 부분에 포괄되는 부분들이